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여러분의 뇌를 살찌우는 시간, 댓글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동훈 기자의 과학관 옆 동물원에서는요, 낮에는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정작 수영은 못한다는 하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에 대해 한 시청자께서 하마는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잠수를 할 수 있나요? 하고 궁금증을 적어주셨습니다. 사람도 단련하기에 따라서는 5분 이상 잠수할 수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여유롭게 걸을 정도의 하마라면 못해도 30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와 달리 육지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새끼를 낳고 젖도 먹이지만 최대 잠수 가능한 시간은 4분에서 5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좀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유류는 포유류군요. 궁금증 하나 해결했습니다. 최근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이 근감소증 위험을 30%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죠. 하지만 여성은 크게 효과가 없는 데다가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비만 위험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알기 힘들지만 남녀에서 그렇게 커피 마신 형태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간식 동반 유무에 의해서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만 봐서는 대상자가 아메리카노를 마셨는지 믹스커피를 마셨는지 커피만 마셨는지 1인 1티라미수를 하며 마셨는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불현듯 떠오르는 궁금증 참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을 통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댓글 탐구 생활이었습니다.